네,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어윤수와 니브 선수, 니브 선수와 어윤수 선수 비조 승자전 경기를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브 선수고요. 다시 이제 빨간색 저그 어윤수 선수 굉장히 기대됩니다. 양 선수 니브 선수는 정말 저그전만큼은 뭐 다른 종목 좀 더 잘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저그전은 정말 그 웬만한 한국인 탑급 데려와도 탑급 프로토스 데려와도 니브 선수가 꿀리지 않습니다. 세계 클래스이기 때문에 과연 이 어윤 선수가 어떻게 니브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정말 기대가 돼요. 오늘 가장 기대했던 경기입니다. 라도 707님이 5,000원. 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통받는 게임 말고 파라곤 어떤가요? 파라곤이 뭐죠? 파라곤 좀 이따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경기 끝나고 한번 검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근데 그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하고 있어서 힐링하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 탐사정 정찰 왔고요. 관문 짓고 정찰 보낸 타이밍이죠. 그리고 이제 연결체를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선수는 정말 무난하게 하죠. 그냥 정찰할 거 하고 배제 안 하고 웬만큼 그 모든 빌드를 다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식의 플레이들을 항상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수의 플레이가 정말 제가 왕성형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병렬 선수는 어제였나요? 어제 맞죠? 아 이틀 전이었죠 이틀 이틀 전에 2승 1패 1승 2패로 졌는데 첫 경기에서 올인 두 번째 경기에서 올인 실패 세 번째 경기에서 운영했는데 졌어요. 아쉽게 지긴 했지만 일단 올인과 운영 다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 니브 선수한테 한 세트밖에 못다고 떨어졌거든요. 최종전에 남아있지만 과연 이 어윤 선수 는 올인으로 일단 가다가 잡을 건지 아니면 운영으로 잡을 건지 뭘로 이겨도 상관없습니다. 결과만 남을 뿐이에요. 부장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프로게이머로서 어떤 빌드를 오 소관문이 엄청 빨리 올라갑니다. 거의 다 숨겨서 지었어요. 입구로 좁히는 게 아니라요. 이건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주 관문 올라갑니다. 요거 설마 두 번째 관문 미리 올린 거에서 사도를 찍은 다음에 조금 숨겨놓습니다. 숨겨놓고 첫 번째 예언자나 두 번째 예언자가 나왔을 때 보통 사도가 세 마리에서 한 다섯 마리인데 두 번째 관문을 빨리 올렸기 때문에 이 사도가 조금 많을 거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약간 노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사도 한 마리 분신으로 정찰 조금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사도 찍어주죠. 근데 뭐 숨겨 놓지는 않습니다. 오랜만에 크랭크 방송 왔는데 해상도가 되어야 됨. 아 이거 블리즈컨이기 때문에 블리자드 쪽에서 제공받는 영상을 통해서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WCS 블리자드에서 진행하는 대회들 인게임으로 많이 중계를 해드렸지만 이 블리즈컨 같은 경우는 블리자드에서 제공받는 영상으로만 중계를 할 수 있어서 업저버도 제가 아니고 영상도 조금 화질이 낮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봤어요. 다 봤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애초에 니브 선수가 집결 지점도 뭐 숨겨서 사도를 모으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대놓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니브 선수는 그냥 투관문에서 사도를 대놓고 찍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일단 수정탑으로 입구 좁히고요. 사도 9시 쪽으로 내려가면서 일단 저글링 있는 거 확인하고 연결체 지은 다음에 한번 찌르러 오겠죠. 정지향 소물 다 빼고 그냥 그렇죠 요 정도. 근데 여왕 잡힌 거는 좀 아쉽네요. 아 여왕까지 걸릴 필요는 없었는데 여왕이 잡힌 거는 굉장히 아쉽고요. 일단 사도 8마리 옵니다. 공명 8포가 안 됐기 때문에 여왕과 저글링이 잘만 싸워주면은 맹독충이나 바퀴가 없더라도 충분히 수비해줄 수 있고요. 번식지 올리고 있는 어윤선수 맹독충 둥지나 바퀴소로 안 올라갑니다. 최대한 어윤선수도 배를 불리면서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요거 사도 야 여왕이 멀리 있어요. 움직임 좋은데요 니브. 야 요게 점막이 아니어져 있는 이 틈을 잘 노려서 아 이득 거둡니다. 이러고 사도 살아가겠죠. 아 이거 피해 많이 보는데요.
이거 일벌레 빼는 것조차도 손해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리브 선수가 좀 경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운영을 해주고 있고, 또 리브 선수가 요즘 저거들을 다 때려잡는 그 빌드인 삽 우주관문 예언작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인 선수가 이병렬 선수와 립 선수가 경기를 했던 거와 딱히 막 다른 플레이를 선보이는 건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플레이. 오, 말하자마자 땅굴만 올라갔습니다. 아니, 다 주무시러 가세요. 시간이 늦었죠.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새벽 2시이기 때문에. 에. 일단 땅굴망이 요거 좋은데요. 요거 저 일단은 우주관문에서 예언자나 공포기가 많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거 여왕이랑 바퀴가 지금 4도밖에 없거든요. 상성상 저거가 나쁜 게 없습니다. 예언자도 한 마리 잡아주고요. 이거 알고 있나요? 어, 여기 대 개시 쓴 거는 에너지가 50이 나다는 스킬이기 때문에 이거 막상 막을 때쯤에 펄스 광선을 쓸 에너지가 많이 없거든요. 야, 땅굴망, 땅굴벌레 어디 뚫어야죠. 어디다 뚫으려고 하죠. 어디 뚫었습니다. 본진, 토스 변진. 아, 수정탑 시야 안 걸리네. 걸릴 텐데요. 니브 선수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모든 병이 올라오죠. 야, 좋은데요 이거. 어연수가 이길 수 있는 조로이기에. 과연 니브 선수 일단 예언자 수혈 써줘. 수혈 여왕 수혈 써주고요. 오, 저골링으로 아웃시도 털고요. 야, 이거 여왕으로 예언자 잡고요. 고무폴기도 잡고요. 어, 광자 가촌전이 오긴 하지만 예언자랑 광폭기 다 잡힙니다. 야, 이거 좋은데요. 좋은데요. 아홉시도 이미 털고요. 아, 수혈 더 없나요? 수혈 더 없나요? 하지만 바퀴 좀 남아있고요. 바퀴 후속병력 오고요. 지금 예언자랑 광폭기 다 잡혔기 때문에 이거 어연수 다 잡을 것 같은데요. 저글링도. 와, 이야, 어연수, 나는 네가 어떻게 하는지 다 봤다. 네가 계속 똑같이 하기 때문에 나는 맞춰갈 수 있다. 와, 어연수가 일단 이병렬 선수와 비슷하게 첫 번째 세트는 올인으로 잡아냈는데 이병렬 선수도 땅굴벌레로 잡아냈어요. 이병렬 선수는 포자촉수, 바퀴 개멸축, 가시지옥 이런 걸로 이겨냈는데 어연 선수는 좀 다르게 조금 더 이 기본 병력 바퀴랑 저글링에 집중하면서 요 정도면 이미 경기 터졌죠. 왜냐면 어연 선수가 3베이스까지 있고 이 토스의 세 번째 베이스를 터뜨렸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해군에도 여전히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여기서 굳이 경기를 못 끝낸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유리해요. 아, 야, 이거 어윤수 니브 선수 다시 이병렬 선수한테. 아, 쥐. 아, 원쥐. 니브 선수 원쥐. 야, 니브 선수 당했어요. 아, 이거 딱 당한 제스처가 나오고 있죠. 아직 나이가 이제 2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선수기 때문에. 야, 이거 이거 조금 지금 약간 그 달아올랐어요. 달아올랐습니다. 아, 어윤수 좋아요. 야, 역시 어윤수 역시 그 가장 스타크래프트2 프로게이머로서는 가장 큰 팬덤을 유지하고 있는 어윤수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히 제가 이제 한국어 공식 중계로서 중계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분들이 어윤수 선수를 응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더군다나 립 선수를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립 선수의 저거전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이 어윤수 선수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좀 많이 잡혔기 때문에 야 봅시다. 일단 이병렬 선수도 여기까지는 했어요. 이병렬 선수도 땅굴벌레로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세트를 립 선수가 잡아내면서 이 리브 선수가 이병렬 선수를 잡아냈거든요. 과연 어윤 선수, 니브 선수 어떻게 될지.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로 니브 선수는 8강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스페셜 선수가 니브 선수보다 더 쉽게 올라간 느낌이에요. 이 선수는 이병렬 선수랑 거의 50분 경기도 했었었고 굉장히 지금 이 오, 카메라 잠깐 봤어요. 오, 보고 있나? 한국인들아, 김치맨들아 보고 있나? 잠깐 어윤 선수의 눈길. 아, 좋은데요. 두 번째 세트 경쟁합니다. 과연 두 번째 세트의 맵은 어떻게 선택이 됐을까요? 패자전은 다 했습니다. 이제 최종전만 남았어요. 아, 왼손도 눈빛 좋고요. 립 선수 두 번째 맵은 어센션 투 아이어. 비트 따라 움직여. 아이고, 500비트 비트 따라 움직여. 살지님의 500비트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니브 선수 다시 위치한 파란색 투수 니브 선수.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어윤 선수. 어윤 선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그 점막이 아니어져 있는 구간을 니브 선수가 굉장히 잘 노려서 사도로 이득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윤 선수가 날카롭게 정말 그 짜임새 있는 찌르기였죠. 9시로 저글링 가면서 땅굴벌레로 11시. 그래서 땅굴벌레를 만약에 전병력을 투자해서 땅굴벌레를 깬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저글링으로 9시 연결체를 취할 수 있는 굉장히 짜임새 있는 전술로 니브 선수를 잡아냈기 때문에 니브 선수가 과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할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연결체 올렸고요. 수상탑 짓고 보낸 탐사정이 상대방의 선부하장을 봅니다. 자, 비트, 트위치 비트가 얼마냐고 물어보시는데 보통 그냥 1비트당 1센트라고 좀 치면은 된다고 해요. 근데 정확한 가격은 모른다고 합니다. 정확한 가격은. 근데 많이 사면 살수록 이 약간 한국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그냥 가장 친숙한 인지도가 있는 플랫폼이 아프리카잖아요. 거기 별풍선처럼 미리 비트를 사놓고 많이 사면 살수록 싸거든요. 그거를 이제 스트리머한테 뿌리는 식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후원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스트리머가 대신 사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는 거라 가지고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인공제어서 올리고요. 지금 시청자가 왜 자꾸 올라가는 거죠? 1438명. 아까 그 개그 듀오가 할 때보다 지금 제가 혼자 할 때 시청자가 더 올라가는 모습. 뭐 다른 쪽이 좀 터졌나요? 중계가. 와, 나는 이거 계속 제가 3일 동안 계속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전문 중계진도 있고 해서 저는 한 요청받고 하는 거라 한 200명, 300명 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 방송 굉장히 많이 봐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간다고요. 아이고. 나 황혼을 올리고 있어요. 이번에 우주 관문이 아닙니다. 드디어 빌드를 바꿨어요. 이렇게 되면 3우주 관문 나오기가 좀 힘들죠. 니브 선수가 이병렬 선수와 3연전 했을 때 3우주 관문 플레이를 3번 연속했고요. 어윤 선수와 첫 번째 세트에서도 3우주 관문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빌드를 바꿨어요. 허점이 있다는 걸까요? 니브 선수가 아니면 다른 빌드로 한번 어윤 선수 상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빌드를 바꿨습니다. 일단 뭐 다른 선수 김준호 선수 특히 김준호 선수라면은 이런 빌드를 했을 때 가스 안 올리고 바로 올인 8관문까지 올려가지고 광전사나 뭐 사도 올인 같은 거 할 수 있겠지만 니브 선수 같은 경우는 보통 찌르고 무조건 3베이스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지금 그 운영 가는 빌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4관문 맞추고요. 암흑 성소까지 봤습니다. 요거는 암흑기사 4마리 견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견제 바로 안하고 집정관으로 만든 다음에 집정관 견제하면서 멀티 먹는 그런 플레이 예상할 수 있겠죠. 일단은 바퀴 속을 이거 트위치 메인에 뜬다고요? 제가 트위치 1년 계약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트위치 코리아의 요청을 받고 중계를 해드리는 거라서 메인에서 홍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번식지랑 바퀴 속을 올리고요. 예전에 박용호 선수 같은 경우는 저글링 여왕 그리고 가시촉수로 집정관을 막아줬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포자촉수 그리고 감시군주 여왕으로 분간기 때리고 바퀴로 집정관 때리는 이런 조합을 갖춘 다음에 수비를 해주는데 어윤 선수는 약간 일반적인 조합을 가져가고 있어요. 일단 이건 빼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그냥 싸웁니다. 어윤 선수 이거는 이거 감시군주 아직 없어요. 저 저글링이 그냥 수비를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요게 또 경기가 이거 아무렇게나 네 마리에는 부하장이 날아가요. 저 저글링이 그냥 있었으면 됐을 텐데 굳이 저걸 하려고 하다가 감시군주 없는데 있을 수도 있어서 가네요 그냥. 니브 선수도 안전하게 합니다. 감시군주 이제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 니브 선수가 과감하게 그냥 때리다가 맞을 것 같으면 그냥 태우는 게 좋았는데 너무 안전하게 합니다. 니브 선수 그냥 섀도우 복시한 거예요. 감시군주 만들고 있지도 않았는데 태워서 도망갔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선수 성향이 나타나는 거죠. 굉장히 그 안정적인 걸 중시하는 니부 선수의 플레이. 관문, 오, 니부 선수 올인인가요 이거? 야, 니부 선수 치고는 요런 올인은 잘 안 하는데, 어, 이거는 지금 어윤 선수가 다 정찰도 했고요. 사도 잡고요. 오, 불멸자, 불멸자. 오, 난리 날 뻔했어요. 난리 날 뻔했습니다. 어, 연결체 무조건 취소죠, 이거. 거기다가 기난가피, 대군주의 속도 업그레이드까지 해줘가지고 정찰을 했기 때문에 관문 숫자 다 봤습니다. 어윤수 1벌레 더 안 늘리고 바퀴 찍고 있지 않습니까? 넌 말하자마자 바로 1벌레 찍기. 이제 말을 조금만 좀 늦게 얘기했어요. 한 10초만 늦게 해도 제가 굉장히 무당 해설이 됐을 텐데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아, 연결체 다시 한번 취소. 지금 어윤 선수 분위기가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아요. 이게 암흑기사가 부화장 터트릴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립 선수가 날리면서 오히려 어윤 선수의 정찰과 저글링 플레이로 어윤 선수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넘어갔거든요. 해설을 10초 딜레이 걸고 하네. 아니야, 네. 제가 그 물론 농담입니다. 저는 뭐 그거 없어요. 뭐 지역 그런 거 없고 뭐 족보 그런 거 없는데. 오! 이라샤이 마세! 아, 저글링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광전사 이거 업그레이드도 안 된 광전사서 못 이겨요. 크으, 니브 말 완전히 말리는데요, 니브. 니브 엄청 말립니다. 아까 제가 1세트 때 사도가 들어와서 일벌레 뭉치기만 하는 것도 이득이라고 했는데 지금 저글링 때문에 일벌레 그 일벌레가 아니죠. 탐사정 뭉치고 잡히고 계속 이런 피해들이 이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왕뿐만 아니라 히드라까지 있기 때문에 집정관 조심해야 돼요. 이거 터지는 순간에 어윤 선수는 압박 모션을 취할 수 있어요. 지금 저거 분광기 하나 때문에 어윤 선수가 공격을 못 가고 있는 거지. 분광기 잡히는 즉시에 올인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뽑아놓은 병력으로 막 압박해주고 오! 저거 공격 온다. 유닛 찍어야지.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어주고 운영할 수도 있고. 야, 이거 어윤 선수 일단 한번 찌릅니다. 분광기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본진원을 올 수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유닛을 보냅니다. 어윤 선수 일단 가시지옥까지 가고는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경기를 터트리려고 하기보다는 약간 모션인 것 같거든요. 오, 분광기 잡혔어요. 지금 병력 구성이 저거가 나쁘지 않아요. 저거가 나쁘지 않습니다. 아, 하지만 역장 기가 막히게 잘 들어왔고요. 그리고 불멸자가 밖에, 오, 니브 컨트롤 좋긴 좋습니다만은 일단 역장과 니브 컨트롤이 굉장히 좋긴 좋아요. 하지만 그래도 저거의 조합이 좋았기 때문에 아, 저거가 이득 더 거두는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이 역장이랑 컨트롤이 아니었으면은 경기가 터질 뻔도 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어윤수가 이득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와, 니브 선수를 어윤수가 2대0으로 제압을 합니다. GG. 이야, 이거는 뭐 외국인은 외국인일 뿐이다. 아니, 외국인 최강, 제가 탈 외국인 니브 선수 계속 말씀드렸는데, 야, 오윤수 일 내놔요. 이거 블리즈콘 우승하는 경기력이, 야, 이거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고 싶죠. 인터뷰. 아, 니브 선수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저거전 지는 거는 올해 들어서 처음 봤습니다. 진짜 어떤 저거랑 경기를 해도 이렇게 0대2로 압도적으로 지는 거 처음 봤어요. 와, 이거, 야, 이거 대단한데요. 과연 지금 인터뷰를 할 텐데 인터뷰를 한번 듣고 싶네요. 이야, 대단합니다. 봅시다. Nice one in control. Thank you very much and congratulations, Sue. You've been to the WCS Global Playoffs before, but this is your first time moving on to the round of eight. So how much will it mean to you to stand on that massive stage in Anaheim for the first time? 일단 8강 진출이 이번 블리즈컨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이제 그 애나하임의 그 큰 무대 많은 팬들 앞에서 쓸게 될 건데 의미가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예전에도 이제 한번 왔었는데 블리즈컨에 그때는 이제 다음에도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8강에서도 더 높이 올라가서 꼭
우승까지 하고 싶어요. So he says, I've been to the WCS Global Playoffs before, but back then, I feel like I didn't try as hard because I always thought, you know, there's next time. And because of that, I think I didn't prepare as much as I maybe should have, and I didn't go to the round of eight. But this time, I'm really treating this tournament as if it could be my last. I'm going to practice my butt off for the round of eight, and I want to be able to win there and hopefully even make it to the grand finals and win the entire thing. And just in this match, you were up against Neeb, who took down Rogue yesterday, who's supposed to be one of the best Koreans right now. So because of that, did that catch you off guard a little bit and make you nervous? 어, 일단 방금 니입 선수와 만났는데 어저께 이병렬 선수를 2-1로 이겼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놀라웠는지요? 원래 실력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지 가능성은 있었다고 봤는데 이제 후반 운영이 굉장히 센 것 같아가지고 초반에 좀 끝내는 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So first of all, when it comes to Neeb, I always knew he was a very good player, and I thought there was a big chance for either players, Rogue or Neeb, to win. However, as I was watching Neeb play against Rogue, I was really surprised by how great his late game PVZ was. So in preparing for my matches against him today, I really decided to plan on that early game and coming at him very aggressively, and I think that's why it was able to work out so well. And now my last question for you, Sue. We've seen a lot of great games, players, maybe some upsets here and there, some players surprising us. From your eyes, who has impressed you the most? 일단 이제 8강 진출했으니까 많은 경기들도 봤었고 이제 선수들 중에서 누가 가장 놀라웠는지 안 지금까지 16강 한 것 중에 일단 A조의 그 스페셜 선수가 솔직히 예상 외로 너무 잘해가지고 좀 깜짝 놀랐고 닙 선수도 너무 잘해서 왠지 좀 병렬이도 좀 위험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이니까 그 후원해주신 발리스탁스에게 감사하다고 해주세요. So he says, first of all, in Group A, Special really, really surprised me. He played his heart out, and I could tell, and I was so impressed by his play. I also have to mention Neeb, because I think he is a very fantastic player. So I'm a little bit nervous for Rogue. I think it will be hard for him in that decider match. And last but not least, I want to thank Ballistics for supporting me and being able to come here. So congratulations again on making it to the quarterfinals for the first time. Nathanis, back to you. 아, 좋습니다. 어윈 선수가 니브 선수를 2-0으로 제압을 했고요. 저는 휴식 타임 가고 박영호 선수와 김준호 선수의 경기를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